한남대가 서남대 인수를 위해 필요한 5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남대 인수 여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로 결과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한켠에 바자회 장터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입던 옷과 사용하던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내놨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 유학생들도 적극 동참했는데 서남대학교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한남대 학생들이 뜻을 모은 겁니다. 서남대 인수를 위해서 이제 교직원들 분들이나 학생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서남대 인수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바자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학생들의 적극 동참에 교직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릇과 전자기기 등 소장품을 내놓고 판매 대금은 전액 인수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남대 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모두 500억 원, 구제당 횡령금 330억 원과 체불임금 180억 원 등으로 한남대 학교법인인 대전 기독학원은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1일까지 열린 예장총회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 미지수입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자금 지원이 결정되면 교육부에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해 본격 인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빌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 구성원들과 교육부 그리고 그 관계자들에서 서남대와 합의가 되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남대 교직원들도 한남대의 인수를 적극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총회의 자금 지원 승인 여부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